그러니까 한때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요즘도 성장 호르몬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얘한테 성장 호르몬을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조준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뭐 이슈가 많이 되고 네.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우리 애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죠. 가장 관심 있죠. 네. 공부보다 네. 더 관심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키는 어느 한순간에 해서 되지 않고 과외를 해도 키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또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게 키가 크고 잘 생기고 늘씬해야지 잘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도 작고 아빠도 작고 아니면 엄마는 큰데 아빠는 작으면 늘 누군가 하나가 그렇죠?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맨날 부부 싸움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아, 오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도 애를 잘 키울 수 있다. 진짜 키울 수 있다. 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애들이 키를 크지 않으니까 한때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도 성장 호르몬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얘한테 성장 호르몬을 써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뼈 나이를 보는 거죠. 아, 뼈 나이. 네.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뼈 나이가 성장을 덜한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판이 남아 있는 네. 경우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꼭 주사가 아니더라도 성장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지막까지 이거 네.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네요. 네.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보죠.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하면 항상 잘 자야지 된다. 네. 일찍 자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까? 네. 아,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장 호르몬은 곽동성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곽동성. 네,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몸이 성장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에 있는 상태에 반응하는 것보다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박동성 분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극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오후 한 4시에서 5시 정도에 좀 박동성 분비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 한 10시에서 한 11시쯤에 또 큰 피크를 하나 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피크는 이제 그 다음날이 되죠. 그 다음날 1시, 2시쯤에 가장 큰 피크를 치거든요. 새벽? 새벽이죠. 네. 새벽. 그렇게 되니까 잠자는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고 특히 언제 많이 나오냐? 수면의 4단계.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늦게 자거나 12시가 넘었거나 아니면 자꾸 뭐 소변이나 이런 문제로 깨거나 이렇게 되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을 다 까먹는 일이 됩니다. 네, 못 만들어내게 된다. 네. 그럼 박동성을 못 만들어내고 그러면 성장에 손해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이제 4시, 5시는 뭐 이게 오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빼고 나면 벌써 나머지 뭐 10시부터 11시, 네.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는 좀 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때는 이게 9시가 딱 되면 어린이는 불 끄고 자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안 나왔습니까? 아니, 안 나왔습니다. 네. 저 세대가 다르잖아요. 아이, 네. 진짜.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항상 새 나라의 어린이는 9시에 잔다. 네. 이게 이제 거의 뭐 머리에 박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9시에 자야지 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애들은 네. 9시에 왜 자야지 되느냐? 성장 호르몬이 자고 나서 1시간 이후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은 10시부터 11시, 1시부터 2시까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든 잠이 들어 있어야지 되고 그 1시간 전에 자야지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9시부터 자야 10시부터 11시에 성장 호르몬의 혜택. 그 다음에 계속 자고 있어야
1시부터 2시까지의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9시부터 자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12시에는 자야 1시부터 2시까지의 성장 호르몬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늦게 잔다 하더라도 12시 전에는 꼭 재워야 된다. 네. 그래야 키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오묘한 게요. 성인 때도 나오거든요. 네네. 네. 성인 때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지만 회복 호르몬으로 또 쓰여져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똑같이 12시 전에는 자는 습관을 들여야 1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에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혜택을 볼 수 있다. 네네네. 그래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뭐 일이 많아요, 뭐 잠이 안 와요, 뭐 생각이 많아요, 이래서 잠을 계속 못 잔다. 네. 뭐 1시가 됐다.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의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또 짜증이 나고, 짜증나니까 또 화를 내다가 싸우다가 잠을 또 못 자고, 이렇게 계속 방향성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애들도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짜증나면 우리가 보통 먹잖아요. 먹죠. 네, 먹는 걸로 해결을 해버리는데, 네. 애들도 엄마 눈을 피해서 애들이 떡볶이를 사먹고,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이런 애들이 흔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먹어가지고 살이 찌면 애들한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일단 성장 호르몬 관점하고 비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름 자체는 성장 호르몬인데 그게 다른 기능으로는 대사를 조절합니다. 네.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이런 그 저기 단백질 대사 이런 대사들을 다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비만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집니다. 일단 떨어지고 네. 그게 분비가 되더라도 세포에 반응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 이상 중증 비만이 되면 거의 성장 호르몬 결핍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비만이 되는 걸 막는 게 1번은 식단 조절이 되겠죠. 그렇죠. 먹는 게 제일. 네. 그리고 비만이 되면 뭐 인슐린 저항, 고지혈 뭐 이런 뭐 애들이 고혈압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혈압 조절, 뭐 호흡 조절 이런 데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비만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근데 이게 비만이 돼서 그 소화 고혈압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소화 당뇨도 많고 이게 인슐린의 문제들로도 이어지지만 뭐 이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만성 염증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게 또 내 몸에 스트레스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죠. 콜티졸을 또 고갈을 시키고 이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로 이제 계속 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 안 듣는 아이가 되죠. 네네.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하죠. 또 스트레스를 받죠. 또 문제가 되죠. 또 어디 가서 또 먹죠. 이렇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돼서 키가 안 큰다. 중간에 팁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하나 일단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해보죠. 지금 우리가 뚱뚱한 애들은 키가 안 커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뚱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팁을 먼저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뚱뚱해지는 거죠? 일단 식단하고 관련 있는 거죠. 식단, 그렇죠. 자, 1번, 그래서 식단은 염증이, 결국 비만은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을 피하는 게 좋죠. 자, 첫 번째, 밀가루. 밀가루. 두 번째, 설탕. 세 번째, 음료수. 네 번째, 단 과일들. 단 과일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 알레르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막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있거든요. 벌써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 되는데 설탕, 밀가루, 그 다음에 너무 단 과일들,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탄산음료, 뭐 과일 주스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 음식물 알러지,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음식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도 찾아서 네. 좀 피하면 좋다. 네. 이런 얘기네요. 꼭 굳이 검사를 안 하시더라도 대표적인 예는 밀가루, 네. 유제품, 네. 계란, 네. 콩종류, 그리고 외국 과일들이 제일 음식 알레르기가 많이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애는 키를 키우기 위해서 뭘 먹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팁은 어떤가요? 첫 번째, 장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장기능. 네, 장이라는 공간은 내 게 아닙니다. 네. 누가 살고 있냐?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들한테 밥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식이섬유. 식이섬유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미강이죠. 아, 미강. 네. 네. 미강이 뭐죠? 미강은 쌀, 눈과 현미, 속껍질을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해서 미생물들이 쓰기 좋도록 가공 처리를 한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좀 쓰시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 하면 야채죠. 야채. 채소. 네. 채소 이런 것들을 애들이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키가 크려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먹는 애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팁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백질은 이제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인데, 단백질에도 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히 꼭 그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먹이시면 좋겠고요. 네. 그 중에서 중요한 아미노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미노산. 네. 단백질이 소화가 돼야지 아미노산으로 되잖아요. 네. 그 네.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저번 방송에서도 나왔던 아르기닌이 되겠습니다. 이 아르기닌이 한 5에서 9g 정도 먹으면 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한 3배에서 4배까지 올린다고 돼요. 이야, 굉장하죠. 꼭 먹어야지 되는 네.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르기닌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단백질 음식을 잘 먹으면 좋을 텐데, 이 단백질 음식이 소화시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로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네. 그 다음에 내 장에 살아있어야 되는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려. 네. 이러면 문제들이 많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를 자주 먹거나 그렇죠. 먹게 되거나 네. 그런 병을 앓게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음식들을 자꾸 찾는 애들은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조차도 소화, 흡수하지를 못하니까 못한다. 성장에 더 방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되고, 잘 먹이고 싶으면 또 음식을 조심시켜야지 된다. 네, 이런 거네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